영상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아래 방향으로 표시된 이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더보기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쭈루룩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위챗 또는 스카이프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비불 야니입니다. 제가 주간 운세를 늘 주말에 몰아서 밤새워서 무리하게 좀 녹화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정신을 좀 바짝 차려보려고요. 스케줄 관리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하루에 갑을 그리고 병정 이런 식으로 두 일간씩 묶어서 제가 밤 시간에 상담이 없는 시간대라 그 시간대에 하나씩 이렇게 그 쪼개서 녹화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걸 편집번으로 올리게 되면은 마지막 날에 그냥 다 취합해서 올리면 되니까 제가 부담이 좀 덜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녹화를 하는 날이 3월 1일 월요일 밤이고요. 자 보시면 조금 칠판 화면이 색깔이 좀 바뀌었죠? 제가 산뜻하게 좀 바꿔봤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활용을 하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어요. 12운성은 그럴듯한 거고 맞으면 맞고 또 그럴듯하게 맞을 때도 많아요. 근데 아닐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법이 있다 정도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무료 만세력 어플을 인터넷이나 이제 그 본인의 핸드폰 환경에 맞게 다운로드를 좀 받으셔서 물론 제가 외부에 링크를 좀 걸어 놓을 거예요. 그 링크를 꼭 보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링크대로 따라 하시면 본인의 일간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간인 감옥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전에 주간 운세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초 즉 3월 5일에 이 양력 기준으로 해서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달이 바뀌었어요. 경인월에서 신묘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묘월로 바뀌어가지고 천간글자에서는 간목이 당분간 3월 15일까지 힘을 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계속 간목이 이제 힘을 쓰는 부분이고 여기 제가 조그만하게 적을 텐데 자, 이 동그라미를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동그라미가 좀 잘렸죠? 잠시만요. 요렇게 하면 편할 것 같네요. 살짝. 네, 요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아, 이제 동그라미가 잘리지 않았죠. 자, 보시면 3월 8일부터가 을묘일입니다. 3월 8일 월요일이고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도 겁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이날은 12운성적으로는 간목일간 입장에서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색깔이 눈이 좀 아픈 것 같으니까 좀 바꿀게요. 자, 제왕지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겁재는 가식 없는 나와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 주변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부딪히는 상사나 또 직장 동료들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나와 그 일면식이 그다지 없는 거래처 분들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클라이언트가 대상일 수도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내가 끌려가거나 무리한 요구를 당한다거나 아주 비논리적인 어떤 폭력적인 언행 혹은 거기에 가까운 어떤 태도를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갑목일간 분들께서 계속 이제 일주일 동안 천간에서 이 갑목이라고 하는 글자를 본인의 일간과 똑같은 글자를 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간은 계속 경쟁 구도에 놓이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과 계속 이슈가 터지고 그러면 이제 병진 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병진은 화요일이고요.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지로는 편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자, 12운성적인 이 환경지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환경이냐면 쇠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고요. 병화든 정화든 식신이 들어온 날들은 생각이 엄청 많을 수 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또 평소보다 잡념이 많이 늘어나서 학생분들, 갑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식상이 들어왔을 때 화수, 목,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잡념이 많아져서. 화요일의 일지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식신이나 상관 부분이 자식의 운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어린 자식, 자제 아니면 꼭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직장에서 나이 어린 분들 또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이런 분들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쇠지라고 하는 것은요, 굳이 나서지 않아도 뭔가 이제 구원의 도움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또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이분들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기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좀더 이득을 취할 부분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화요일은 어떤 이득이 들어오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펼쳐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만 해주시고 사실 참고만 해주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억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안 맞는 게 많기 때문에 재미로 들어주십시오.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10일 보겠습니다. 정사일이고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사오미로도 펼쳐지죠. 이렇게 또 묶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상관이 들어왔다. 상관 식신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잡념이 많아질 수 있고 생각이 많아질 수 있고 나의 생각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학대할 수도 있는 날인데 저 상관 식신이 들어온 날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날이고 실제로 내가 받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영역이 많은 날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그 상황을 내가 지나치지 못하고 옆 직원이 뭔가 하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 보여. 그래서 지나칠 수 없어서 내가 도움을 주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의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컨디션 문제도 될 수가 있고 학살증이 꼬일 수도 있고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케어가 필요한. 손길이 필요한 날이 될수 있겠습니다. 비단 사업가 분들이나 또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저 상관식신이 들어온 날에는 내가 나서야 되는 부분이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해결사가 되는 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본인의 해결사가 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11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오일이 들어왔는데, 또 이제 재성이 펼쳐지죠.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로는 또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에너지적으로 이 12운성 환경으로 봤을 때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되고요. 그러면 편재라는 것은 본인이 뭔가를 해보려고 활동을 하는 그 글자가 들어온 부분이에요. 근데 환경적으로 저 상관이 지지로 들어왔으니까 이 갑목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흐름이 막히는 게 있어요. 흐름이 막힌다. 그러니까 활동이 막힌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계획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계획의 차질, 어떤 방해 요소들이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회사나 또 사업 일정 또 아니면 개인사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하려고 예매를 했다거나 아니면
회의실 예약부터 해서 물건의 발주 같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일들이 정체되고 보류되고 그리고 전산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가장 예로 잘 드는 전산장애. 이날 하루 종일 어떤 시스템이 정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동안 업무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10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미일인데 이제 정제가 천간과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이날은 이제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에요. 역시 활동성이 정체가 되는 날이에요. 그냥 활동성이 정체되느냐. 목요일과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은 말 그대로 누군가한테 기댈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본인이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타개책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팔다리가 묶인 셈이고요. 금요일은 조금 다릅니다. 팔은 묶였어도 다리는 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내가 비틀면은 움직일 수는 있는 건데 속도가 나지 않아요. 느린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장애가 풀렸는데 인터넷이 느리다거나 또는 발주 업무는 풀렸는데 상대방 쪽에서 오늘 공휴일이나 워크샵 일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회사의 그 시스템이 하루 정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나는 일처리를 제대로 했는데 그쪽에서 답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속도가 좀 느리고 또 나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번 주에 펼쳐질 수가 있고요. 그럼 13일과 14일의 운도 볼 텐데 경신일이 이제 토요일이죠. 금이 들어왔습니다. 관성입니다. 편관이 천간지지로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절지 환경에 놓이는 환경지가 됩니다. 간목일간 분들께서 이날 어떤 상황이 또 놓이냐면은 우선 천간에 들어왔던 이 편관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 편관이 간목일간 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그동안 본인에게 어떤 지대한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 대인관계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대인관계 큰 이별, 또 새로운 만남이 예정되어 있어요. 새로운 환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새로운 환경. 환경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도 볼 텐데요. 신유일입니다. 정관이 천간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간목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이날은 이제 토요일에 어떤 환경 변화나 대인관계의 변화를 겪으셨다 그러면 일요일에는 다른 주변인들의 기대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기대. 근데 약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토요일, 일요일부터는 신체적인 활동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생각이 좀 많아질 수가 있고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은 또 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입해서 맞춰보게 된다면 토요일에는 어떤 환경 변화가 크게 올 것이고 아니면 대인관계, 나를 떠나는 사람이 있거나 새로 들어오는 새로운 만남이 펼쳐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그런 환경에서의 기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새로운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마무리 짓고 다음 일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을목일간 녹화 진행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귀퉁이에 이해를 돕기 위한 동그라미를 그려봤고요. 3월 5일 기준으로 양력으로 지난주에 설명 안내 드렸듯이 신묘월로 바뀌었어요. 이때가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 신묘월이 3월 5일부터 시작이 됐고 3월 15일까지는 여전히 갑목의 기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점점 왕성해지는 단계가 있고 또 계절별로 묶었을 때 이렇게 3일씩 쪼개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을목일간 분들께 을묘일이 월요일로 세팅되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간 지지로 비견이 들어온 부분이고 이 날에는 12운성으로는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도 될 수 있고 직장 동료도 될 수 있고 어떤 지인 관계도 될 수 있고 이런 분들 가족도 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집중도 잘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월요일은 굉장히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간혹 개인에 따라서 이날은 니꺼 내꺼를 굉장히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강하게 하실 경우에 타인과 마찰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수, 목, 금요일에 주의하셔야 되는 날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고요. 이번 달 전체적으로도 을목분들께서는 뭐 버라이어티하거나 다사다난한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축축해지는 을목답게 계속 환경을 잘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병진일이 들어오는 이 3월 9일 날짜도 볼 텐데요. 식상이 이틀 연속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특히 병진일은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왔고 그리고 12운성 환경지로는 을목일간 분들께서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축축한 을목분들에게 필요한 글자이기도 해요. 이제 겨울을 건너왔기 때문에 필요한 글자이긴 합니다만 일진으로 봤을 때에는 오늘 화요일에는 거의 그 조직에서의 최강자가 본인이 될 수 있어요. 어디에 던져놔도 을목일간 분들께서 정말 완벽하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고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말 완벽하게 일처리를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좀 받으실 수 있어요. 식상이 펼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신나게 일처리를 하실 겁니다. 꼭 어떤 직장이나 또 사업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하시는 그런 개인일 또 개인사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나서는 일들이 많아지는 날이고요. 그게 화요일 수요일인데 화요일은 특히 정말 완벽에 가까운 신나서 하루 종일 즐거운 일들도 생동감 있게 펼쳐질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쓰임이 많아집니다. 을목일간 분들께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부름이 많아질 것이고 특히 이제 아랫사람들 나보다 나이 어린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나이가 많아도 본인보다 연차가 낮은 분들이 을목일간 분들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 날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3월 10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정사일인데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자, 식신과 상관이 들어온 날이면서 여기서는 또 목욕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요. 이날은 그 을목일간 분들께서 인기운이 높아지는 날이에요. 인기운이 높아지지만 양날의 검인 것이 이 경금이 이제 들어있어요. 불편한 인기예요.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하나하나 감시할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인기도 높아지지만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노출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약간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켜보는 것 같고 일거수일투족 또 하시는 말씀부터 태도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또 내가 조금 실언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은 그것을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또 말씀을 하는 인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대입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무오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글자가 재성입니다. 자,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이날은 장생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을목일간 분들께는 목요일, 금요일이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도 하실 수가 있지만 뭔가 하나 문제 해결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를 오케이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들이 또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요. 계속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요. 새로운 것들. 근데 이거 이제 제가 조금 더 와닿기 쉬운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숙제가 계속 생깁니다. 선을 꽂아서 연결을 해서 작동이 됐어요. 어떤 기계가. 그런데 그 다음에 처음 보는 또 어떤 리모컨을 가지고 와서 이걸 조작하는 방법을 매뉴얼 없이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목요일에는 각종 시행착오 그리고 숙제. 이 숙제는 새로운 것이라는 거. 새로운 상황.
검색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물어보면서 대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보람찬, 내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러면서, 목요일에는 새로운 것을 해내는 성취감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12일에 펼쳐지는 금요일은 기미일인데, 편재가 정관지지로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이날은 12운성적으로 을목일관 분들께서 양재환경이 놓이는 날입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사오미의 운동을 이제 그 식상의 운동을 접는 날이기도 해서 집중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금요일은 좀 차분해지시는 날이고요. 그리고 월화수목에 펼쳐졌던 업무들을 내가 실질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등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종결을 시켜야 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을 시키는 날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그 경중은 낮아집니다. 쉬운 업무들만 하시게 될 거예요. 결산하는 업무, 정리하는 업무 이런 쪽으로 하시게 될 거고 특히 10일에 주 포인트는 어떤 기록을 하시는 날이에요. 정리하고 그 파일 정리함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했었던 것을 다 라벨링을 하신다거나 1년치의 그 성과를 총 결산해서 보고서를 올린다거나 이런 흐름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일과 14일도 주말을 살펴보게 되자면 토요일은 경신일입니다. 관성이 또 들어왔죠. 여기서는 정관이 천간지지로 들어온 날이고요. 태지환경에 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부분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남편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좀 많아지는, 잔소리가 많아지는 날이 될 수 있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 자식 아이들이, 내 자제분들이 본인에게 요청사항이 많이 좀 생기는 날이에요. 그리고 14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신유일인데 편관이 천간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이날은 절지환경에 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의무감으로 일처리를 하셔야 되는 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의무, 또 어머니로서의 의무, 딸로서의 의무, 아들로서의 의무, 이런 의무감들이 펼쳐지는 날인데 그 의무감이 어떤 환경을 불러올 거냐면 유가 지금 들어온 환경지예요. 예,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신다는 거는 내가 하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상황. 그러니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면. 늘상 부모님께 효도를 해왔던 사람인데 이날 하루 부모님께 어떤 일을 하지 않다면 좀 섭섭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언행을 또 들을 수도 있어요. 혹은 부모님에 대한 일뿐만이 아니라 자식에게 내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날인데 일요일에 그 업무를 등하시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가족관계뿐만이 아니라 지인이라던가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포지션이 있을 겁니다. 어떤 뭐 교회라던가 어떤 그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또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건너뛰게 되는 경우 원성을 듣게 되거나 또 조직을 내가 떠나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이날은. 자, 그래서 오늘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또 힘내시고요. 무난한 흐름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수, 목요일에 좀 새로운 것들이 막 펼쳐지는 부분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잘 해내실 거예요. 자, 그럼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둘째 날 병화정화 녹화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쪼개서 녹화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주말에 이제 완성본 편집해서 돌아갈 때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선 오늘은 세 번째 일간인 병화에 대해서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내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겠습니다. 자신의 일간이 이렇게 생긴 것을 병화라고 읽고요. 이 글자가
맞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타임라인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력으로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의 주간 운세이고요. 그리고 3월 5일부터는 지금 약 10일 정도니까 3월 15일, 3월 15일까지가 갑목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3일씩 나누어서 이렇게 날짜를 또 쪼개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간 운세는 늘 말씀드리지만 참고만 해주시고, 오늘 언제든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좋은 쪽으로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좋은 것만 피해 가시면 되겠죠. 주간 운세 해석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해서 제게 이제 유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따로 이제 또 주간 운세를 다르게 보는 방법을 올려두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료 멤버십 영상 들어주시면 되고요. 우선 첫 번째 날인 을묘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병화를 도와주는 이 습한 습목이 들어왔죠. 그래서 정인이 천간지지로 목의 형태로 들어왔고요. 병화는 사, 오, 미, 즉 여름 구간에 가장 왕성한 일간이기 때문에 이 임묘진 단계에서는 점점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 십이운성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거든요. 중간중간 월요일부터 병화일간 분들은 개인차가 있으시겠지만 상당수가 시행착오를 겪으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포지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감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실 날이고요. 실제로. 그리고 어떤 계약이라던가 또 본인의 어떤 실적 여하에 따라서 상당한 실적을 이룩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다만 이제 시행착오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실수도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돌아서 간다는 거죠. 한 번에 다이렉트 형식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쭉 하고 실수 없이 성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랬다 저랬다 실패도 해보고 돌아서도 가보고 그러다가 성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날이다. 그리고 이제 3월 9일이죠. 병진일이 화요일에 들어왔는데 천간에는 같은 글자인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온 날입니다. 12운성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관대지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미완성이라는 뜻이에요. 미완성. 아직 덜 성숙했다. 덜 왔다. 아직 조금 더 가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화요일도 말 그대로 병화분들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발전하게 되겠죠. 예, 일진으로는 비견이니까 내 주변 사람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과 함께 일을 추진을 하실 건데 식신이 들어오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들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미완성이라는 거죠. 실수나 어떤 실책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금세 많이 하실 거고 어쨌든 실패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공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요일은 또 월요일부터 진행되어 온 미완성의 운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면 3월 10일인 정사일은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이 지지로 비견이 들어왔거든요. 이 속에는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재성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드디어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병화일간 분들께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셔야 될 거고 왕성한 활동이라는 것은 이 비견과 겁재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금전에 아주 금전에 왕성한 기운을 끌고 올 예정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이루어내는 거예요. 비견겁재는 말 그대로 경쟁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3월 11일은 무오일이 들어오는데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화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시게 될 거고 에너지적으로도 굉장히 최강에 이르는 하루가 될 것인데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식신이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다 보니까 활동의 낭비 또 금전의 낭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제왕지에 놓인 날, 더군다나 지지에 지금 겁재가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병화일관 분들에게는 무리가 되는 날이에요. 나의 힘을 왕성하게 펼치는 만큼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그리고 금전이나 활동성 자체도 낭비가 있을 수 있는데 즉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과정이 펼쳐진다면 그만큼 내가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손실이란 것은 부상이나 몸의 부상 혹은 금전의 낭비 이런 게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다. 0을 하나 더 넣어서 송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까딱 잘못해서 예전에 넣었던 지인 통장으로 본인의 학원비를 송금을 하신다거나 그런 실수가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늘 즐겨찾기 해두었던 것이 이제 제대로 체크를 하지 못하고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했던 인터넷 뱅킹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사소한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전의 낭비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제왕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3월 12일인 금요일은 기미일인데요. 상관이 정관과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아직 제왕지의 기운이 남아있는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자, 이 기미일 금요일에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와 관련해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쇠지 환경에 놓였다는 것 특히 상관이 지지에 들어왔다는 것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특히 이 천간에 들어온 상관에 대한 의심이 늘어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이득을 내 것으로 뺏을 수도 있는 하루이기도 해요. 금요일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것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에서는 유리합니다. 경쟁에서는 유리하고 내가 그 사람의 기회를 박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뺏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치를 뺏어오는 것이고 또 인정을 받는 운도 이날은 상승을 할 것이고 또 명예라던가 어떤 금전운에 대해서는 의심이 는다는 뜻은 바로 명예, 금전, 나의 운이 제왕지 때만큼 못하다는 의미예요.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의심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도 넘어갈 텐데 경신일이 토요일이고 여기서는 편재가 정간 지지로 들어온 날이고요. 이제 병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부분인데 편재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움직이고 싶어하는 것이고 하지만 13일에는 현상에 대한 확장은 절대 어렵습니다. 즉 현상에 대한 유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식당에 갔을 때 저희가 메뉴를 잘 못 고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13일 토요일에는 어떤 양쪽에 기회가 들어오고 그것을 선택을 잘 못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혹은 팔랑귀처럼 이쪽 말도 괜찮은 거고 저쪽 말도 괜찮은 것 같고 양쪽의 의견이나 양쪽의 어떤 양자택일 상황에서 내가 선택을 잘 못하게 되는 우유부단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토요일이고요. 누군가의 싸움에 끼어서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엄청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토요일에. 그리고 신체적인 컨디션은 이 토요일에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4일. 3월 14일은 신유일인데요. 천간과 지지에 정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병화일관 분들께서 이날은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정재라는 것도 편재처럼 움직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 정재라는 것은 제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좋은 제안이 들어와도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고요. 또 겁이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이날 자체가. 이 사지라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진으로 봤을 때에도 겁이 많아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쑥 하고 들어간다거나 또는 이제 바로 앞에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상황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병활관문들 쭉 진행을 해보았는데 조심해야 될 날도 있고 또 실수가 일어나는 날도 있고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도 있으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가진 것을 유지하는 운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좋은 운은 취하시고 또 제가 혹시라도 부정적인 단어를 전달드렸다면 그건 그냥 흘려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좋은 기분으로 다음 주 운세 영상 때 뵙겠습니다. 다음 일간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정화일간 녹화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놓았고요. 무료 만세력 어플에서 이렇게 생긴 글자가 본인의 일간인 분들은 이 영상 부분을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력으로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의 구간 주간 운세 내용이고요. 우리가 3월 5일부터 경칩이라고 하는 달로 바뀌었어요. 이 경칩은 절기의 이름이고요. 이때부터 신묘월로 달이 바뀌었고 실제로 갑목이 3월 5일부터 약 3월 15일까지 10일 정도 계속 힘을 쓸 것입니다.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이 갑목이라는 것이 바로 정인이라고 하는 육친에 해당이 되고 신약한 정화일간 분들께는 이 목기운이 들어옴으로써 도움을 좀 받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학업이라던가 또 이제 연구에 대한 욕구가 올라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쪼개서 볼 때는 세 개씩 묶어서 볼 수가 있고요. 을묘일이 들어오는 3월 8일 오늘 또 일진으로 볼 텐데 일진이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그냥 저희가 조심할 거 조심하고 가볍게 즐겨보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라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자, 여기서 편인이 되죠. 육친관계로는 천간지지로 편인 편인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고요. 이 묘의 환경이 놓이게 되면은 정화일관 분들께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우선은 나를 그동안 돌보아줬던 어떤 연인이라던가 이 천간에 있는 편인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부모도 될 수가 있고 혹은 부모의 역할을 해주었던 어떤 보호자도 될 수가 있어요. 꼭 사람이 아니라 어떤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지 환경이 오는 그 일진에서는 실제로 나를 돌보아 주었던 그 대상과 이별을 하게 될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몸과 마음이 허약해지는 날입니다. 내가 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일진이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날이 돼요. 가진 것을 이제 뺏기지 않도록 쥐고 계셔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음과 몸이 약해지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이어서 이제 화요일 볼 텐데 3월 9일은 병진일이고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병지 환경을 지났고 쇠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실 텐데요. 다른 사람의 부탁을 이 겁재가 바로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어떤 부탁을 듣게 됐을 경우 일진에서는 거절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탁을 이제 들어왔었는데 내가 그 부탁을 거절을 못하고 소화를 해주었을 때 깔끔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타인에게 섭섭해지는 혹은 원망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즉 신뢰가 떨어지는 관계입니다. 화요일에는 타인과의 신뢰가 떨어지고 또 나의 감정이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요일에 대인관계에서의 주의가 좀 필요한 날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3월 12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정사일인데 이제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 겁재가 들어왔고요. 쇠지 환경을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재왕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게 됩니다. 이날은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남녀 공통적으로 비견겁제가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일진상으로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불화가 생길 수가 있는 날입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무조건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비견겁제가 이렇게 모인 날은 탈제현상, 즉 금전의 낭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기운이 왕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틈이 없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진의 모든 것을 뭐 담아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둘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융화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이 수요일에는 가급적이면 나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 때문에 이 하루의 운이 끌려다니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불화라는 단어를 제가 언급드린 걸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역시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3월 11일을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타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목요일은 좀 긍정적일까요? 무오일입니다. 여기서 상관이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고 이제 걸록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 부분인데 이날은 오롯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는 날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천간에 들어온 게 바로 상관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빛을 발하게 되는 날이고요. 이날은 굉장히 기운입니다. 아주 좋은 운이고 전체적으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조직에서 아주 빛나는, 뽐내지는 날이고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루입니다. 이제 금요일 보겠습니다. 기미일이고요. 천간에는 식신, 그리고 지지로도 식신, 이렇게 식신 환경이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을 지났기 때문에 관대지 환경이 놓입니다. 우리 음간 정화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은 천간지지 모두 식신이었기 때문에 명예, 그리고 직장운 모두 상승입니다. 명예, 또 직장운 모두 상승이고 직장에서 칭찬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상당히 그 한 주의 마무리를 잘 하실 것 같고 주 초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던 분들은 금요일,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에 상당히 많은 만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3월 13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재성활동이 펼쳐지는 경신일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정제가 되죠. 천간에도 정제, 그리고 지지로도 정제, 또 12연성적인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정화일관분들의 그 토요일에 혹시라도 직장운이 펼쳐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날 경솔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직언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크게 그 상대방에게 노여움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위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거의 휴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그냥 휴식을 취하시거나 자기 시간을 갖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하신다거나 미혼인 분들 또 이제 기혼자들에 대한 경우 같은 경우는 재성활동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또 본인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굉장히 좋아하는 일들 있죠.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펼치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3월 14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신요일인데 천간과 지지에 모두 편재 활동이 펼쳐지고요. 이제 장생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새로운 일을 실제로 시작하실 수가 있고 또 이것은 내가 정말 좋아해서 펼치는 부분입니다. 의무감으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좋아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부분이고 식구들을 위해서 냉장고 정리를 한다거나 주부들 같은 경우 혹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를 위해서 혹은 드디어 벼르고 벼렀던 나의 연인을 위해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신다는 거죠.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자기 공부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시는 공부가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신 요령이 정화일관 분들 중에서 이제 자기 개발이나 별도로 개인 학업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경우, 학업 집중도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부터 먼저 공략을 하세요.
그 과목을 집어들고 실증이 날 때까지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흥미가 떨어지는 과목을 가장 마지막 순위에 놓고 계속 보시는 과목을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진행할 텐데요. 언제든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운은 좋은 쪽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3월 3일도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무토와 기토 부분을 녹화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우려 만세력 어플을 펼쳤을 때, 이렇게 본인 일간, 즉, 태어난 날짜의 위에 있는 날짜, 글자가 바로 이렇게 무토라고 생긴 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간 운세는 참고만 해주시고, 아, 이런 해석법이 있구나. 요 정도로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운은 본인이 활용하기에 나름이고, 그리고 저희는 아무리 나쁜 운이 오거나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온다고 해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운이고요. 바뀔 수 있어서 역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3월 5일부터가 이제 경칩이라고 해서 신묘월이 시작이 됐고요. 신묘월 시작이 되고 나서 약 3월 15일까지, 그러니까 15일이 약 10일 동안이죠, 여기서는. 갑목이 힘을 씁니다. 봄으로 흘러온 부분이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번 주 자체가 관성, 그것도 편관이 힘을 쓰게 되는 한 주간이에요. 딱 요약본만 말씀을 드리자면, 무토일간 분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한주 동안 힘이 생기는 한 주입니다. 이번 주간에서는 뭐 사업이나 또 일에서 발군의 아주 능력을 발휘를 하실 수 있는 주간이고요. 그첫 번째 날로서 을묘일부터 살펴볼 텐데, 월요일이죠. 3월 8일입니다. 정관이 천간과 지지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십이운성적인 이 환경지로서는 목욕지 환경이 놓이게 되는데, 일진에서는 사업가라든가 뭐 직장인이라든가 본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굉장히 화려한 활동을 펼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어떤 난처한 상황이 생기거나 주변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길 거고, 아주 멋지게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무토일간 분들이 빛날 수밖에 없는 화려한 활동을 펼치게 되는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3월 9일은 병진일이 들어왔어요. 인성이 들어왔죠. 천간으로는 병화라고 하는 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 글자로서는 이제 임묘진이 그 목의 관성을 마무리 지는 날이기도 하고,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 여기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무토일간 분들께는 이 화요일이 오전은 상관이 없어요. 오는 그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오전과 점심시간 때까지는 계획대로 그대로 흘러가실 거지만, 오후부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방해 작업이 들어오거나 차질이 생기거나 어떤 기계 고장, 뭐 오작동, 아니면 뭐 판단을 잠깐 잘못한다거나, 그러니까 실수를 할수 있는 상황들, 차질이 생기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사일이 들어왔고, 그리고 천간으로는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에는 편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고, 이날부터 이제 3일 동안 비슷한 흐름으로 가시겠지만 상황은 조금 달라요. 자, 수요일은 무토일간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될 하루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이제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자존감이 상승하고, 여기서부터 경금이 한 스푼, 두 스푼, 즉 금이 식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조금씩 기운이 올라오죠.
그래서 10일, 11일, 12일, 수, 목, 금요일까지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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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상승을 하는데 힘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 목, 금이 힘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날짜입니다. 자존감이 상승하고 자신감이 붙고 그리고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목요일 같은 경우는 모호일이에요. 드디어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온 날이죠. 우리가 여기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글자가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조금 지워서 새로 제왕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날 같은 경우는 이 비견 주변인들의 그 의견에 내가 좀 끌려갈 수 있는 날이에요. 실제로 뭐 본인 의견을 묵살당하거나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조직이나 사업 영역에서도 그렇고 개인사적인 가족 의견, 뭐 가족 회의 아니면 친구들과의 어떤 뭐 단합이라던가 작은 어떤 모임에 나갔었는데 혹은 어떤 온라인상의 뭐 단체 단톡방일 수도 있어요. 그런 단체방에서 본인의 의견을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2일 금요일은 또 어떻게 흘러가느냐. 기미일이 들어왔는데 천간과 지지에 모두 겁재 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주변 분들이 이유불문하고 무토일간 분들을 모두 도와주려고 나서게 되는 날이에요. 이제 뭐 어떤 기회를 양보를 받으시게 된다거나 출퇴근 길에서조차 어떤 빈자리를 양보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무거운 걸 옮길 때 여태까지는 본인이 묵묵하게 해왔던 일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금요일에는 거리가 좀 있는 분이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도움을 받는 흐름입니다. 자, 그럼 토요일과 일요일도 보겠는데요. 토요일은 경신일입니다. 자, 여기선 천간지지로 식신이 들어왔고요. 이제 병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는데 일적으로 힘이 붙일 수 있어요. 출근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상황 자체가 늘 교대 근무를 하시던 분인데 이날 혼자서 그냥 단독으로 일 처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일 수 있고 아니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이 무토일간이 만약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식신이 본인 자식이거든요. 내 아이의 일로 인해서 본인이 난처하거나 또 좀 시름이 생길 수 있죠. 힘이 붙인다는 것은 육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힘이 붙인다는 그 영역 자체가 내 사업일 수도 있지만 내 아이에 대한 육아일 수도 있어요. 육아, 케어, 또 사업이나 내가 하는 일. 도저히 열심히 했는데 뭔가 좀 잘 안 풀린다. 또 상황이 좋아질만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진다. 이런 일들 때문에 토요일에 이제 근심 걱정이 생길 수는 있는데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또 좋게 저희가 또 위기를 넘길 수 있기를 오늘 풀어드린 입장으로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쁜 게 아니고요. 그냥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3월 14일도 볼 텐데 신유일이죠. 천간과 지지 역시 같은 글자로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이날은 무토일간 분들께서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생각이 깊어지는 날입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자격증 공부라던가 학업에 지금 열심히 열중하고 계신 분들 수험생 분들 이런 분들은 유리한 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에 집중이 잘 되는 날이기 때문에 생각이 깊어지는 날이고 또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자제분들이 나이가 좀 있는 경우 즉 부모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무토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월 14일 동안에 높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내 아이, 내 자식으로 인해서 실망할 수 있는 사건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확률이 높은 것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주간 쭉 지금 같이 풀어드렸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의무감으로 내가 움직이는 일들이 좀 많은 한 주간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힘이 생기고 또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기회들이 많이 펼쳐진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시고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무료 만세력 어플을 돌렸는데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글자가 이 기토, 즉 기라는 글자로 이루어진 분들 제 영상의 이 파트를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참고만 해주십시오. 참고만. 자, 3월 5일에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됐고 이날부터 신묘월이라고 하는 달로 바뀝니다. 그리고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즉 약 10일 정도 되는 구간 동안은 간목이 힘을 쓰고 이 간목은 바로 정관의 형태로서 계속 힘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봤을 때 이렇게 날짜도 3개씩 끊어서 볼 수가 있는데 기토일관 분들은 먼저 이번 한 주간이 또 어떤 한 주가 될 거냐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본인이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도대로 원하는 분야에 상당히 깊이 빠지고 열중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아주 착착착 착실하게 이루어가는 쌓아나가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날로서 3월 8일 을묘일을 볼 텐데 정관에는 편관이 그리고 지지로도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 이날은 병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사업이나 일의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더디고 느려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일이나 또 생각에 잠기면서 추억에 잔잔하게 잠길 수 있는 날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감상에 젖을 수 있는 날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나 어떤 일적인 처리를 하실 때 실제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주변보다 내가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내가 한 템포 서서 좀 더 곰씹을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성급한 일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보겠습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타인들이 봤을 때 기토일관 분들이 굉장히 차분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오전에 어떤 결정을 했는데 아, 좀 더 신중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결정에 대한 번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월요일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신중하다는 거죠. 속도가 그만큼 느려지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도 적어질 거고요. 이제 3월 9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병진일이고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진일은 기토일관 분들께는 쇠지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우리는 음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무토와는 다르게 방향이 흘러가는 부분입니다. 무토 같은 경우는 저 앞에 무토는 인에서 장생을 하고 봄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이제 사오미 때 왕성해지고 신유술의 유에서 죽어요. 근데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토일관은 유에서 장생을 하고 그리고 인에서 에너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부분이고 어쨌든 3월 9일은 한 발 물러서서 본인이 거래를 하고 실제로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나 상대 기관이나 조직으로부터 취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본인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내는 날인 거죠. 뺏어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기회나 어떤 실적이나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적인 기회나 자산이나 금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져오는 거죠. 되찾아오는 거예요. 3월 10일 정사일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기토일관 분들께서 이 수요일 하루 동안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표나 계획을 위해서 기토일관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오롯이 혼자서 해내시게 되는 날이고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시게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수험생들은 푹 빠져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3월 11일 무오일도 볼 텐데 무오일은 천간에는 무토라고 하는 겁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에서는 이제 편인이죠. 여기서 편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운성적인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실수를 거의 하지 않으실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겁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긴장을 하시는 구도죠.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실제로 잘 찾아내는 날입니다. 실수를 찾아낸다. 그것은 고쳐야 할 점들 또 단점들 뭔가 개선을 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내 눈에 잘 띈다는 뜻이죠.
이 개선점이 눈에 잘 띈다는 것은 조직에 있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사업가 분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사적인 부분에서도 내 주변 사람들의 어떤 단점, 치명적인 부분, 아니면 숨겨야 하는 비밀들이 드러나서 내눈에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깃털가 분들은 또말 그대로 기록을 잘 하시는, 또다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마음속에 딱 꽂히면 그게 잘안 지워져요. 그래서 조언이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깃털가 분들께 의논을 받으러 가시면 또 날카로운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타일관 분들도 혹시 영상 보시면 참고해 주시고요. 나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12일은 어떨까요? 목요일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이었고, 12일 금요일은 기미일인데, 본인과 같은 비견 글자가 천간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관대지 날에 놓인 부분인데요. 우리는 양간이 아니라서 관대지 날이 결코 미완성의 날이 아닙니다. 이 관대는 양간의 입장에서는 미완성이지만, 우리가 금요일에 이 음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 자체가 최고조에 이르는 날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미완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어느 장소에 놓여도 아주 좋은 활동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잔소리가 좀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 금요일에는 잔소리가 아주 많아질 수 있습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는지, 또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다를 수 있는 곳인데, 다다를 수 있는 목표이고, 근데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내 친구, 내 가족, 내 동료, 내 상사, 이분들에게 내가 잔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 날인 거죠. 저는 이제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과해도 나쁘지 않다. 나는 누구에게라도 잔소리를 해도 되는 위치이다. 라고 하시면 마음껏 펼치셔도 됩니다. 그게 요거도 먹는 날이 아니거든요. 3월 13일도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 드디어 이제 상관식신이 펼쳐지네요. 자, 천간 지지에 모두 상관이 들어왔죠. 경신일입니다.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이 깃털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거든요. 사업이나 일에서 본인이 어떤 수치나 또 정보 자료를 숨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개인사적으로는 마음이 좀 움직이고 내가 좀 마음이 가고 좋아지는 호감이 생기는 사람 또는 그 대상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꼭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인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조금 더 마음이 들어가고, 또 아니면 수험생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게 되는 날일 수 있어요. 적성을 찾는 날일 수도 있죠. 무엇을 해야 할까? 갈팡질팡 막 하고 있는 분인데, 토요일에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거예요. 현재 또 일을 쉬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 좋을까 생각하시던 분들도 토요일에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날입니다. 색깔을 조금 바꿔서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실마리를 찾는 날입니다. 답을 찾는 날입니다. 그날이 3월 13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일 일요일도 볼 텐데, 식신이 천간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이날은 드디어 장생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자, 깃털관 분들께서 이날 식신이 위아래로 모두 들어온 날인데, 일진으로서 새로운 일에 흥미를 느끼고 실제 푹 빠집니다. 발견을 하는 유레카라고 이렇게 외치는 날이 토요일이라면, 일요일은 드디어 내가 시작을 하고 또푹 빠집니다. 어떤 분이 타로를 좀 배워보고 싶은데 토요일에 타로 방송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잠을 잤는데 잠이 잘안 와요. 그러다가 일요일 아침이 됐는데 이제 인터넷상에서 타로를 주문을 했습니다. 타로 카드 주문하시고 막 재밌게 이제 여분의 카드를 있으면 이제 그걸 펼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방송들을 보면서 어떻게 배열을 해서 푸는 건지, 또 이제 제너럴 타로 리딩 기법 보시면서 막푹 빠지는 거예요. 깃털관 분들은 이번 주 흐름 자체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분야에 점점점 집중하는 쪽으로 푹 가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좋은 운 쪽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좋은 쪽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 테니까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왼쪽에 작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겠습니다.
무료 만세력 어플을 입력을 했을 때 본인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이렇게 생긴 분들은 이 타임라인 구간을 찍었을 때 지금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양력으로 3월 5일에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신묘월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10일 정도는 갑목이 힘을 씁니다. 그만큼 봄이 깊어진 부분이고 이제 날짜를 또 끊어서 3일씩 묶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이죠 지금. 자, 갑목은 여기서 재성입니다. 편재가 힘을 쓰고 있고요. 예, 그만큼 경금일관 입장에서는 주변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실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첫째 날 을묘일 월요일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성이죠. 이제 정재가 천간에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태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이 놓이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금전이라던가 또 이제 활동하시는 그 직업적인 영역에서 꽤 깊은 소식을 듣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매출이 상승을 하거나 혹은 이제 지금 이거 녹화하는 날 이제 저도 주중인데 오랜만에 시장을 갔더니 평일이고 또 꽤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꽤 오랜만에. 그래서 상인분들도 예전의 표정보다는 좀 많이 밝아진 부분이고 아마도 요 계속 흐름대로 가자면 희망은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월 8일에는 나름의 매출이 오른다거나 또 이제 어떤 본인의 입장들에서는 상당히 또 어떤 경제 활로라 타겟책 등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고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라면 뭐 대출 부분에서 통과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청약 같은 것들에서 또 좋은 소식들이 들릴 수 있겠죠. 개인에 따라서. 그래서 금전 또 활동 이런 곳에서 양쪽으로 좋은 소식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3월 9일이죠. 화요일 병진일입니다.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어요. 예. 주중이라서 관성이 들어오고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의 경건분들께서 놓이는 날이고요. 본인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 또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을 우선시하게 되는 그 날이고 일 처리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신중해질 수 있는 날이거든요. 이 진이라고 하는 그 이 화요일의 환경 자체가 인묘진으로서 재성 활동을 마무리 짓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엄이라고 하는 관을 여는 부분이다 보니 본인보다는 본인이 속한 곳, 관을 중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융화되는 부분들, 또 이제 조화되는 부분들,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좀 더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3월 10일 정사일도 볼 텐데요.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로 편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자, 절태양 시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자, 그럼 경금분들께는 정관 편관이 들어온 날이다 보니까 남성분들께는 자식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실제로 직장 또 직장 사업장 또 본인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장소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3월 10일 날은요. 경쟁에서는 유리한 날이에요. 내가 이겨 먹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이 관이 세졌을 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타겟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3월 11일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무오일이고요. 인성이 그것도 편인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이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약속 또 이제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자료를 드러내기 어려워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게 거래를 하기보다는
돌아가는 방법, 즉 편법을 쓰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내 상대편 사람이 경금이다. 그러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경금분들 입장에서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나머지 일간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는 절대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경금분들 입장에서는 이 편법을 쓰게 됐을 때 본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해질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대입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경금분들께는 우선은 법적인 영역 안에서 움직이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2일 금요일도 볼 텐데, 천간에는 정인이, 또 지지로도 정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이 경금은 양간이라서 우리가 미완성에 해당하는 날이죠. 전날의 기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옳다고 생각하고 달려들었지만 의욕은 넘치지만 잔실수가 많아질 수가 있고,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경금일간 분들께서 신뢰를 이제 잃어버릴 수 있는 날이에요. 일관성 있게 일을 하셔야지만 뒤탈이 없을 텐데, 주변 사람들에게 처음에 했던 말과 뒤에 내가 했던 행동이 달라서, 혹은 이랬다 저랬다 말을 계속 일관성 없게 비추기 때문에 내 말과 태도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목요일 금요일은 신뢰성 있게, 신뢰감을 잃지 않도록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3월 13일 토요일은 경신일인데 천간지지 모두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걸록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경금일간 분들께서 중심이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빈틈 또한 없을 것이고, 다행히 목요일 금요일에 제가 이런 이제 조언을 드렸다고 한다면, 토요일은 그렇게 굳이 행동하지 않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3월 14일 일요일은 신유일로서 천간지지에 모두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거든요. 가까운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강해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또 구성원 중에서 반드시 소수에 해당되겠지만 누군가는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강해진다는 것은 경금일관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이제 경금일관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뭐 어떤 가족 회의에서 부모님을 모시기로 한 사람이 정해졌다거나, 아니면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쉽지 않은 부분인데 모두가 조금씩 돈을 보태서 어떤 일을 해결을 해야 한다거나, 뭐 소송권을 대응을 해야 한다거나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탐탁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데, 경금일관 분들의 이번 주 운세를 봤을 때에는 본인들이 펼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생각했던 계획대로 주중에는 잘 풀리지 않아서 좀 고전을 맺을 수는 있겠지만, 토요일 지나가면서 조금씩 눅눅듯이 사르르르 녹아들어 가겠습니다. 아마 3월 초부터 이 목기운이 강해지면서 본인들이 쓰셔야 되는 재성 활동이 강해지는 환경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는 좀 쓸려가는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운은 우리가 좋은 쪽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참고만, 참고하는 것도 사실 너무 커요.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시고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조금 찌그러졌네요. 자, 3월 5일부터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달이 바뀌었습니다. 신묘월로 바뀌었고, 3월 15일까지는 최소한 10일 정도 갑목이라고 하는 천간 글자가 계속 힘을 주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정제성이죠. 정제입니다. 자, 그러면 또 날짜를 3일씩 쪼개서 이 7일의 흐름을 볼 텐데, 신금일관 분들은
첫째 날로서 을묘일이 천간지지에 모두 편제가 들어온 날입니다. 육치는 너무 중요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운의 흐름만 봐주십시오. 자, 신금일관 분들은 우선 그 경금일관 분들과는 반대로 이제 자에서 생을 하실 거고, 그리고 여름이 사오미의 사에서 이제 에너지가 죽는 일간이에요. 이게 거꾸로 도는데, 그래서 묘에서 이제 절지, 즉 한번 끊어진다는 거죠, 에너지가. 이제 천간에 오늘 들어온 이 3월 8일의 기운은 편제예요. 그래서 금전이나 또 활동의 교체가 일어날 수 있고, 남녀 통틀어서 이성과의 이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으로 또 인연의 교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3월 9일 병진일을 보게 되면 관성이 들어왔죠.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묘지 환경이 놓이게 되는데요. 출장 계획이 일단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으니까 출장 계획, 뭐 이동 계획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될 수 있고, 또 구매를 하려고 했던 물건 여기서 환불을 하시게 되거나 구매 계획 자체를 취소하게 될 확률이 있어요. 전주에 구매를 하셨던 부분인데 계속 지체가 돼서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도 취소를 할 수 있게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넘어가서 3월 10일 보게 되면 10일 수요일이 정사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기운이 편관이고요. 그리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사지 환경에 놓이겠죠. 일적인 욕심, 일적인 의욕, 일적인 사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라앉는 날입니다. 또 앞으로의 일에 그 생각이 좀 많아지는 날이고요. 미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그 좀 지적을 당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신금분들께서 멍하고 이렇게 멍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일이 좀 손이 안 잡히는 날 있잖아요. 그날이 아마 수요일로 생각이 돼요. 예측을 했을 때 좀 달달한 것도 좀 드시고,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뜨거운 차 한 잔씩 하시면서 좀 머리를 좀 식혀주시고요. 바람도 좀 쐬시고 햇볕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월 11일 목요일을 볼 텐데 모일이고요. 자,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정인 편관이 들어와서 이날은 병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부분인데,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시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꼭 어떤 아파서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일정, 즉 요즘 또 백신 또 이슈가 있잖아요. 어떤 것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거나 요청을 하게 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 관련해서도 그런 흐름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예. 어쨌든 목요일은 제가 봤을 때 신금일관 분들이 의료기관 쪽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뭔가를 의뢰를 하거나 구매계약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3월 12일 기미일도 볼 텐데요. 자, 천간지지에 같은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미에서는 사실 재성 활동이 이제 좀 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미라는 글자 자체가 이제 마무리를 해서 분열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날 신금일근 일간 분들께는 좀 특이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과거의 일, 여기 제가 적어둘게요. 색깔 조금 다르게 해서 어떤 과거의 일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과거의 일 때문에 수습을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감추어뒀던 일, 과거에 나는 잊고 있었던 일, 기억도 나지 않았던 일, 어릴 때 일,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뉴스에 나오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연락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3월 13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경신일인데 겁재죠. 천간지지에
겁제 환경이 생겼고, 아까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왜 제가 과거의 일을 언급을 드렸냐면, 이건 이제 쇠지 환경이 놓이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 신일은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그러면 겁제가 들어가고 겁제가 들어오는 날이라서 중요한 일을 이날 결정해야 되는 흐름이고요. 또 이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수 있는데, 같이 일하는 동업자일 수도 있어요. 이분들하고 협상을 해야 될수 있어요. 뭘 주고받는 협상이에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건네주고 상대방으로부터 중요한 것을 건네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를 하시게 되는 일종의, 그게 토요일의 흐름이고, 이제 일요일은 신유일인데 천간지지에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예, 신금일간 분들께서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실제 중요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 날이에요. 또 신금일간 본인들은 아직 그 분야 자체가 미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숙한 분야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절해야 되나 같이 뛰어들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적인 제안이나 의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토요일에 겪으시는 일 자체가.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수 동그라미를 크게 적겠습니다. 무료 만세력 어플을 찾으셨을 때 본인의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이렇게 생긴 분들은 지금 이 부분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선 양력으로 3월 5일부터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되었고, 4월 초 청명까지 이어지는데, 3월 15일 정도까지 약 10일 정도는 갑목이라고 하는 식신이 천간에서 힘을 씁니다. 날짜를 3일씩 쪼개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날짜로 을묘일, 월요일이 들어왔습니다. 자, 천간지지를 보시게 되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상관이 천간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이 임수는 바로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에 가장 왕성해지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왕성했다고 하면은 봄에는 조금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는 환경을 적었던 부분이고요. 그럼 월요일에 이 상관성이 천간지지로 펼쳐진다는 뜻은 또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일진으로만 보았을 때 당연히 개인사적으로 다 틀리겠지만, 네, 참고만 해달라고 제가 적어놨죠. 종일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신체적인 에너지, 내 몸에 관계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일진은 그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종일 게을러질 수가 있고, 또 컨디션이 이제 저하되는 부분이니까 생기가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에너지, 내가 좀더 집중을 한다거나 어떤 공부를 한다거나 연구에 좀더 몰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작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 정신적인 부분으로 몰린다는 뜻이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체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이 잘 되지 않는 날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묘의 속성 그대로 실속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제 화요일 3월 9일 병진일을 보겠습니다. 자, 재성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에는 바로 편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임수분들께서는 실제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면 나서지 않는 날이 되겠습니다. 또 활동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인데, 몸이 아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그냥 대지 않는 거죠. 시작도 하지 않는 거고 도움도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요일의 일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계산적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가 먼저 에너지적으로 충만해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은 전반적인 활동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3월 10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정사일인데, 우선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지에는 편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임묘장경이 끝났으니까 절지 환경으로 바뀌어서 들어왔는데, 기존에 지금 이성 교제를 하고 계신 미혼 남녀분들 같은 경우는 이성과의 이별도 생길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새로운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거든요. 또 직장을, 기존 회사를 청산을 하시고 퇴사를 하시거나 바로 사표 수리가 되어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흐름이 바로 수요일의 일진이에요. 기존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나오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직의 절차를 이제 밟아서 환경이 바뀌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모호일인데 우선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임수일관 분들께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다른 분들에게 상당 부분 일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일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그만큼 본인의 어떤 숙달 또 숙련도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날이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업무가 맡겨져서 배워야 하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3월 12일 금요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기밀이라서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도 정관이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임수분들께서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새로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밑바탕이 되는 기초작업, 준비작업을 하시는 날이 됩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기초 단계를 하시는 부분일 거고, 또 어떤 설계도 과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다음 사업지를 위한 시장 조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경신일이 이제 3월 13일 경신일로 들어와 있는데, 천간지지의 같은 속성인 편인이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이날은 임술관 분들께 장생주환경이 놓이는 날인데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는 날이에요, 이날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계약을 해, 또는 새로운 제안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제안, 또 일적인 의뢰, 사람들이 나를 찾는 날. 외부에서 나를 찾는 날입니다. 꾸준히 쉬고 계셨던 임수일관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3월 13일부터 외부의 연락이 들어오겠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14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신유일이잖아요. 정인이 천간과 지지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임수일관 분들께는 목욕지 환경이 놓이는 날입니다. 본인에게 들어오는 약속, 또 어떤 제안, 또 의뢰, 이 토요일에 들어오는 것들이 다 그런 형태였는데, 일요일에는 이러한 일적인 제안이나 약속이나 의뢰들이 쉽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내가 결정을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양쪽이 모두 좋은 조건이라서 거기서 아무거나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것대로 좋지만 거리가 멀다거나, 이거는 이것대로 좋지만 연봉이 낮다거나, 이거는 이것대로 좋은데 예전 직장에서 나를 괴롭혔던 상사가 그 회사에 들어와 있는 환경이라던가, 여러 겹겹이 쌓여져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손해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인 일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수일관 분들 또 한 주 동안 살펴보았는데, 크게 나쁜 것은 없고요. 변화가 있네요. 변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수요일이었죠. 아까 전에 그 정사일 여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정제 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청산하고 또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고, 이제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봐주세요. 자, 계속해서 개수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적었고요. 참고만 해주시고, 또 개수일관 분들도 마찬가지로 무료 면사력 어플을 펼쳐보았는데,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바로 이렇게 생긴 분들은 이 파트만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5일 양력으로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왔고, 이때부터 신묘월이 한 달 동안 펼쳐지는데, 4월 4일 청명까지요. 여기서부터 이제 10일 정도, 즉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가 갑목이라고 하는
식신 상관 자리에 있는 여기 상관이죠. 이 상관이 펼쳐지는 하루입니다. 10일 동안 예, 간목이 펼쳐지는데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3일씩 날짜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을묘일 같은 경우는 천간지지로 같은 오행이 들어와 있고 식신이 천간지지로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이 묘라는 환경지는 개수일간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임수와 개수 같은 경우에 임수는 해자축에서 왕성해지는 거기 때문에 신에서 신유술의 신에서 장생을 하고 그리고 해자축에서 왕성해지고 임묘진의 묘에서 죽습니다. 반대로 이제 개수 같은 경우는 묘에서 장생을 하고 신유술의 신에서 죽습니다. 에너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바로 요 파트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자면 바로 이 월요일 환경지는 장생지가 됩니다. 물론 이 십이운성만으로 했을 때 당연히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제가 이런 날이에요 라고 해석을 드리는 거지 이 날짜를 가지고 오늘 판단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100%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쉬고 있던 분들께 식신이 상관지지로 천간지지로 천간지지로 식신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쉬고 계셨던 분들 일을 지금 고해하는 상황인 사람들에게는 취업 소식이 들려오는 날이죠. 또 기존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월요일에 상당히 바빠지는 날이 됩니다. 묘의 특성 그대로 그러합니다. 예, 실제 이 목을 쓴다는 이야기 자체가 일진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바빠진다는 의미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날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 9일 병진일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들어왔어요. 천간에는 바로 정재가 들어온 부분이고 관성 즉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개수일간분들이 놓이는 날이거든요. 활동이 월요일만큼 왕성해져요. 그리고 이 화요일은 이 진이다 보니까 인묘진 즉 인과 묘에 인과 묘로 흘러왔던 이 식상의 활동을 마무리를 지어주는 날이라서 아이디어가 정돈되고 정갈하게 필터링이 되어서 샘솟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재능들이 샘솟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적으로 굉장히 활동이 아주 긍정적인 쪽으로 예상이 되고요. 3월 10일 수요일은 정사일인데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경제적인 영역에서 또 본인의 그 업무 영역에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들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수상이 될 수도 있고 감투를 쓰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본인이 어떤 발전적인 업무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제안이나 또 어떤 아주 긍정적인 또 앞선 선진 시장에 대한 정보가 들어올 수 있어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11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모오일인데 정관이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계속 일관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3월 11일에 운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새로운 일토로 이어져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인맥들이 달라지는 날입니다. 팀 이동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고 있던 일이 원래 어떤 분야였는데 전혀 다른 분야로 건너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3월 12일 금요일도 볼 텐데요. 이날은 편관, 기토, 그렇죠. 지지에도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지지 모두 편관이 들어온 기미일이고 임묘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되는데 천간지지로 편관이 들어온 날이다 보니까 일터에서의 속도도 느려지고 또 이 미에서 또 어떤 만물의 분열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일적인 간섭, 일적인 방해 이런 것들이 상당 분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섭과 방해가 많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감나라 배나라 막 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또 그 사람은 그렇게 보내줘야 한다, 또 외압이 또 펼쳐질 수가 있고, 그래서 3월 12일에는, 상당한 외압이 들어옵니다. 외부에서의 압력.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주말을 볼 텐데, 3월 13일 토요일이죠. 경신일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이제 인성이 들어오는데요. 정인이 천간지지로 들어온 날이 바로 경신일 토요일의 일진입니다. 정인이 들어왔죠. 이날은 이제 사지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기술관분들을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상황으로 대입을 해보자면,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또 어떤 문의 글이 게시판에 많이 넘쳐나는 날이지만, 실제 그것들이 일은 엄청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날이에요. 또 버려놓은 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자재를 정리해야 되는 것부터 해서 라벨링 작업도 해야 하고 홈페이지도 다시 또 봄 개편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또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이것도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근데 정작 마무리는 하나도 안 된 날이죠. 그래서 서두르시면 안 되고요. 토요일은 좀 지득하게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말 것. 서두르지 말 것. 그러니까 일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일 신유일인데요. 편인이 천간지지로 들어온 날이고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 유라는 글자 자체가요, 뒤집어 놨을 때 우리 살갗에 이렇게 콕 찍어 가지고 외부로 이렇게 쪽쪽쪽쪽 수분을 빼내는 그 글자, 항아리 글자, 그릇 글자, 비커컵 같이 생긴 형태거든요. 의료기관 방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의견을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발표를 한다거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1대1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뭐 회의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내가 내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갈고 닦아야 하는 상황이겠죠.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이렇게 계술관분들의 한 주 오늘 또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는 크게 나쁜 건 없어요. 크게 나쁜 건 없고 좋은 소식도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이 주중 지나면서 상관이 펼쳐지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일이 점점 많아져요. 많아지고 그만큼 본인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많아진다는 거, 그게 바로 포인트였고요.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간 운세도 역시 3월 15일 것부터 해서 매일매일 준비를 해서 편집해서 제 시간에 계속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부담이 덜했어요. 매일매일 촬영을 할 수 있었고,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영상 더보기 클릭하셔도 되시고, 고정 댓글에 항상 상담 신청 링크랑 각 타임라인 있으니까 그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곧 조만간 아마 4월달 운세도 제가 공개해서 올려놓을게요. 계속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